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. 오늘은 저희 정의당 부동산 정책 중에 첫 번째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의당의 부동산 정책 중 첫 번째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공약 발표 전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재명 후보께서 공시가격 재검토는 1세대 1주택자 실수요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정말 그렇습니까? 공시가격을 조정하면 집부자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공시가격 조정으로 서민들의 복지 수급권이 문제가 된다면 복지 제도별로 재산 기준을 재조정하면 될 일입니다. 복지 제도를 핑계 삼아 집부자 부동산 세금 깎아주려는 그런 정책일 뿐입니다. 이재명 후보의 국민들은 도대체 누굽니까? 집부자들만 국민입니까? 또 이재명 후보의 실용은 표만 되면 오랜 정치적 소신마저도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까? 불로소득 잡겠다는 호언장담은 어디로 가고 부동산 불패신화 이어가려는지 정말 안타깝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28번째의 정책이 나왔지만 저와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공학을 해체하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